네. 이런 얘기 흔히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내 주머니 사정 빼놓고는 다 오르는 지금 상황인데, 와이프 용돈마저도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, 올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남편들이 많은데,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. 거기에 중심에 또 유가 상승이 있죠. 그렇죠. 뭐 어쨌든 이번에 미국 증시가 뭐 그게 뭐 핑계거리든 뭐든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 이슈도 결국엔 이제 물가 상승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온 이슈가 좀 있었고, 또 이러한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. 그렇죠. 연초부터 계속 이게 유가가 종류가 바뀔 뿐이지. 맞아요. 처음에는 원자재, 그다음에 뭐 에너지, 그다음에 또뭐 이런 다른 부분들로 계속 공급과도 전이 공급 그렇고요. 관련해서 이게 움직이면서 섹터가 계속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번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유가가 좀 발목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워낙에 그 이미 예상을 했었었죠. 10월 달, 한 9월 말서부터 10월 한 달간 유가가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. 천연가스는 조정이 나왔어도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었고, 또 광산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물가 상승을 좀 일으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산업 전반적인 흐름들, 그리고 또 최근에 공급망 쇼크,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연동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, 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지,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부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정제 마진의 효과 본다면 뭐 대표적 S-OIL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또 좋았고요. 근데 또 수혜도 있지만 또 피해를 받는 종목들도 있잖아요. 그쵸. 아무래도 이 산업이라는 게이 석유로 비롯한 어떤 여러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는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든 자원을 거의 90% 이상을 외부에서 수입을 해온 맞아요. 상황이고, 특히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원유, 유가 관련된 섹터거든요.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, 중화학 공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, 또뭐 차량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신흥국이라는 이런 부분들 쓰고 생산하는 부분들, 또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기민한 흐름들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이슈에서 사실, 유가보다는 물가 상승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. 관련 테마 좀 정리해 주실까요? 일단은 뭐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자재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소비, 유통주들 봐야 되겠죠. 어쨌든 뭐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,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내일부터 판매 가격을 높이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약간 소비가 줄어드는,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소비 유통주들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좀 훼손될지, 아니면 여전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,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물가 상승하면 항상 먼저 따라붙는 게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? 뭐 그렇다라면 뭐 금융주들, 특히 은행 보험주들이 최근에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원래 상승할 것이라 전망을 좀 다들 했었었죠. 추가적인 상승. 근데 하지만 뭐 유럽 ECB라든지 FRB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에서의 어떤 금리가 동결 혹은 여전히 좀 확대 정책, 재정 정책을 피겠다라는 이 시그널을 보여주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하락했는데, 대세는 금리 인상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보험주라든지 뭐 증권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자동차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, 어쨌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제품을, 완제품을 만든 업체들한테 혹은 부품을 만든 업체들한테 가격 전가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,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좀 덜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
지금 소비 쪽, 유통 쪽, 그리고 금융, 또 자동차까지 봐주셨어요. 그런데 일단 뭐 주가 상황은 사실 최근에 소비 유통 쪽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지금 주가 흐름이 있었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말 뭐 고배당 기대감 뭐 등등해서 좀 가져볼만, 좀 관심 가져볼만 하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지만 뭐 KB 쪽은 조금 최근에 뭐 나쁘지 않았다 보지만 신한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섹터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보다기보다는 내년을 좀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? 그렇죠. 뭐 항상 이제 뭐 올해는 한 달하고도 한 10거래일 정도,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일은 30일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올해를 두고 단기 매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하실 것이고 그 내년에는 저는 계속해서 금융주들 꾸준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소비주들도 계속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성장 모멘텀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주는 섹터들은 전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의외로 뭐 대형주 장세가 내년에도 좀 나왔습니다. 올해 의외로 대형주 장세가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. 연초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계속해서 그 3,1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단이 3,300, 지금 하단은 뭐 이번 달 들어서 뭐 2,900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3,000선 정도의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수렴 과정이었더라면 내년에 의외로 대형주 장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 금융 섹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결국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유입자들은 좀 줄지 않겠는가? 어떤 이런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대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한 500조 원, 가계 대출 규모가 500조 원인데 이것이 2000조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대출 규제가 나와서 성장을 못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대출이 거의 풀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. 여기서 얼마 더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라면 대출을 더 늘려가지고 기업의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대출 수준은 어쨌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이런저런 뭐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뭐 집을 팔거나 하진 않을 것이고 또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여전히 전세 대출 유지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대출 총량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.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은 저는 뭐 계속해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좀 선호하시는 섹터 어느 쪽일까요? 저는 일단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 충격이 나오고 있죠. 오늘도 약간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처음에 최근에 요소수, 그리고 마그네슘, 뭐 베이킹 파우더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었고 또 알루미늄, 또 뭐 페인트 뭐 이런저런 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발생이 하게 된다라면 또 대응을 하게 돼 대응책을 찾게 되거든요. 각 국가별로 각 기업별로 그러면 이것은 또 내년으로 간다라면 좀 완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본다라면 에너지 가격 유가 상승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었던 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? 연초에 철강석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좀 미쳤었겠지만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오히려 그것보다도 전기차 수요의 개선에 대한 증가들, 뭐 새로운 신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최근에 자동차 섹터들 부품 부족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기대감을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대장주 현대차 기아 보는데 특히 기아는 그래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받쳐줬다.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주가 상황도 오늘 보니까 기아가 조금 낮기도 하고요. 몇몇 종목들 좀 상황 좀 살펴주시죠. 네. 먼저 일단 뭐 현대차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최근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기아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기아의 주가 수준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한 3, 4거래일 동안은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
주가 지수가 2,900포인트 훼손 가능성을 어저께 좀 보여줬다 그럴 정도로 약했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주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또 기아가 높은 점유율.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현대 기아라는 구분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아예 그냥 현대 기아라기보다는 약간 제네시스냐 아니면 그냥 현대 기아냐 이렇게 좀 구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좀 평가 절하되는 게 상대적으로 덜한 게 있고 네. 또 전기차 모멘텀을 가주면서 뭐 현대나 기아나 뭐 똑같다라는 느낌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기아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부품주 SEL 네.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 부족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생산이 재개되면서 네. 상승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 전통적인 부품주들도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공장 가동이 풀 가동이 된다라면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또 매출자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제가 전기차도 말씀드렸고 유가 상승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돼 가지고의 시장이 한 달 정도 이쪽에 좀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 네. 보니까 이제 전기차라는 이런 쪽이 좀 머뭇거렸던 네, 게 있었는데 네. 오히려 그러면서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을 겪었고 또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동안 약간 고평가에 대한 이슈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좀 놓여져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예를 들어서 뭐 SKC 같은 경우는 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. 최근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던 에코프로 같은 진짜로 그 뭐라 그래 그 지난 11월 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뭐 에코프로가 10만 원대 있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맞아요. 에코프로 네. BN 같은 경우 다시 50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급상승하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의 뭐 비교를 한다라면은 뭐 꼭 똑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초에 약간 900달러, 1000달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걸 돌파시키니까 바로 뭐 1300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. 네. 그리고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 성장 모멘텀이 더 간다라 그러면 그 고점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던 가격대가 오히려 더 그 기대감을 갖고 돌파시키는 경우를 보여줬었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후선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이쪽으로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으로 정리할까요? 네, 뭐 가장 선호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 섹터가 좀 가준다라면 뭐 부품주들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두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뭐 아까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만 좀 지금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부품주들 자동차 생산이 잘 재개가 된다라면 부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일단 만두 같은 게 이제 부품 부족 완화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좀 집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. 전기차 자율주행은 같이 가는 것이지 전기차만 가고 자율주행은 안 가진 않을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뭐 만두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해서의 어떤 사업부가 고르게 좀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아까 뭐 SL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만두 비슷한 차트 모양을 좀 가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단기 목표가는 뭐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좀 보시면 왜냐면 이번에 약간 한번
이제 상승하다 좀 제한됐다는 자리가 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6만 5천에서 6만 7천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된 뭐랄까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저점 혹은 이번 상승의 시작점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5만 8,500원을 조금 얼마나 잘 지켜진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오늘 머선 1위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